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을 본 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유월절 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자기의 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이룰 계시록이었고 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고 지켰습니까? 한국의 목사들과 신학 박사들과 그 소속 교인들은 하나같이 계시록을 가감하였기에 이 새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심판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이단이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신천지 성도들은 누구나 다 계시록의 실상까지도 통달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이겠습니까? 이제 개신교 목자들은 거짓 증거 그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야 합니다. 누구같이 예수님과 신천지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본 바 예수님 초림 때 제자들이 46년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 가리켜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곧 주 재림 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전쟁하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민족이 부패하여 시험에 빠져 서로 대적에게 잡아주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받아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곧 목자들이 화를 당하고 멸망자가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된다 하셨고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이때 노아 때 롯 때와 같이 산으로 도망간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본 바 초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관하였고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성도들이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것도 못 가게 오늘날과 같이 막았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와 신천지의 관계가 마태복음 23장과 24장의 내용과 같다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전쟁은 주 재림 때 있게 되는 전쟁으로 세상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속 교회이고 또 하나는 마귀 소속 교회입니다. 주 재림의 때는 노아 때, 롯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 세상은 변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예루살렘은 부패하여 멸망자와 하나 되어 결국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계시록의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막이 내린다 하셨습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세상을 싸워 이겼고 재림 때도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소속이 용의 무리와 싸워 이겼습니다. 해서 이때 마귀 집단은 끝나고 이긴 자들로 하나님의 새 나라 열두 지파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그 옛날 지구촌에서 떠나가신 하나님과 천국이 다시 지구촌의 열두 지파에게로 오사 하나가 된다 하셨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전장 사건에 대하여 보고 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또한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이유는
첫 장막이 멸망받은 후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사 사방에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하고 인쳐서 열두 지파를 창설한 곳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계시록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과 천사들이고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인 약속의 목자가 마귀와 싸워 이긴 것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된 것과 이기신 예수님이 약속의 목자 이긴 자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나라 신천지 열두 지파가 창조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천지는 새 언약의 피의 말씀을 믿고 지켰고 계시록을 통달하였으며 진리로 세상 개신교들을 이겼습니다. 아멘.